난방비에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이 오르면서 동네 목욕탕마다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. 이 코로나 여파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폐업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.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. 제주 시내에 위치한 한 목욕탕입니다. 입구에 있는 안내 데스크는 굳게 닫혀 있고 무인 티켓 발권기 앞에는 영업을 종료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. 코로나 여파로 손님이 크게 줄어들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비롯해 공공요금까지 상승하면서 결국 폐업한 겁니다. 40년간 묵묵히 동네를 지켜온 목욕탕도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. 코로나로 끊겼던 손님들의 발길이 최근 조금씩 이어지고 있지만 이제는 치솟은 공공요금이 문제입니다. 지난달 이 목욕탕에 청구된 전기요금만 420여만 원. 평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. 목욕물을 데우는 데에 사용되는 만큼 비용을 줄일 수도 없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.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국 3년 만에 입장료를 1,000원 올렸습니다. 지하수하고 또 수도요금도 오르고 하여튼 모든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었어요. 또 코로나 지나고 또 이제 좀 손님이 있을까 했더니 또 이제 전기요금이 또 올라가가지고 힘들지. 진짜 힘들지. 모든 게 힘들지 뭐 어떡해요. 지금 우리도 지금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. 지난해 제주에서 폐업 신고를 한 목욕탕은 모두 6곳. 현재 도내에서 150여 곳의 목욕탕이 운영되고 있지만 사실상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. 치솟는 물가에 공공요금까지 오르면서 업주들의 한숨이 깊어가고 있습니다.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.